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전환상 우리 집댕댕이 연희하고 같이 강의를 합니다. 오늘 간단한 주제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개를 길러도 되나요? 그러니까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 기르고 있는데 동물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제목은 자폐 아스퍼거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동물은?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은 뭐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하시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동물 매개 치료, 즉 동물을 이용해서 자폐 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의 사회성이나 심리적인 안정에 그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나 어떤 글들이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이 된다라는 단순 지식만에 한정하지 않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시점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간단히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아무 때나 동물을 준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자폐아동들이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 발달 상태나 이 정도가 점점 다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각 처리의 문제점을 갖다가 해서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원래 인간이 생물이 위주로 시각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 자체가 신경계에서 교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사람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체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즉 사물하고 생명체가 이렇게 있을 때 생명체 위주로 인간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에 대한 관심만 없는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증세가 심한 아이일수록 동물을 봐도 밍숭맹숭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좋아지면 그때서야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을 보이면서 애정 표현을 갖다 동물한테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동물에 대한 관점들이나 애정 표현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또래에 대한 흥미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에 대해서 애정이 없던 애다가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 자폐 증세가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이제 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 아이들이 동물이 하고의 접촉이 도움이 될 수 있냐? 당연히 관심을 가질 때예요. 아무런 동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시각적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동물을 보여준다고 해서 동물과 접촉하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한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이기 시작한다,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동물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동물을 갖다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동물이 좋을 것이냐 편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반려동물, 뭐 애완동물, 동물 일반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달장애 아동인, 즉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회성 장애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동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떠한 반려동물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개든 고양이든 뭐 파충류든 새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 사회성 발달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제일 좋은데요. 그건 단연코 개입니다. 개. 개하고 고양이하고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개는 집단 생활을 해요. 그래서 표정을 형성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감정 전달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갖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풍부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양이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하고는 플로우 타임이 어느 정도 됩니다. 반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생활을 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나 뭐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기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감정 정서의 교류를 갖다 발전시켜야 될 발달장애 아동이나 자폐 아동에게는 개가 단연코 좋습니다.
조류나 파충류 이쪽은 아니고요. 완전 제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강아지나 이러하고 를 한테 애정 표현을 하고 강아지가 배고프다는 표정을 할 때, 강아지가 배고프다는 소리를 낼 때 그 강아지한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는 상당한 그 사인을 갖다 읽는 거죠. 언어가 아니라도 강아지가 주는 표현정이나 소리를 통해서 강아지의 의사나 표정을 갖다가 리딩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아지를 보호하고 데리고 노는 과정에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제 개나 고양이나 동물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는 정도가 되면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 초보적으로 교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추합니다. 강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요. 그래. 애완동물 기르는 거 좋습니다. 애완견 기르는 거 좋은데 그럼 무조건 다 하냐? 무조건 좋냐? 뭐 그게 무조건 최고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 기여라는 거고 사회성의 초점은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놀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사람하고 놀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짝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반려동물하고 놀게 하는 것보다 10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짝친구 만들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반려동물 기르는 그런 뭐 동물 매개 치유가 좋다고 하니까 그걸 무조건 한다. 그런 거는 크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그래서 제가 권유한 거는 가급적이면 형제가 제일 좋고요. 형제가 안 되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 아동이 있는 게 좋고 그것도 구할 수 없어 어려우면 애완견을 갖다가 길러보는 걸 좀 고려하시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좋은 동물도 반려견도 아이에게 동물 알러지가 털 알러지가 있다라면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알러지가 유발이 되고 나면 또다시 아이들의 면역기가 혼란되면 반려동물하고 사회성 발달시키는 건 고사하고 알러지 유발해서 오히려 면역 이상으로 발달 장애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멈추겠습니다.